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싱크대 밑에 있는 배관이거든요. 보일러 배관이에요. 저희가 지금 집에 방이 거실, 또큰 방, 작은 방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이 주무시는 그 침실, 첫 번째 침실이죠. 여기. 이첫 번째 침실에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거실하고 작은 방다 되는데 이 침실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한번 수리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에어를 빼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막 보일러실에서 대충대충 조작해갖고 어떻게 뺐는데 요즘은 설비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비슷한 설비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저희가 보통 배관에서 이렇게 에어 뺄때 이런데 열어가지고 그냥 물 뺐었잖아요. 근데 제가 관리사무소에다가도 이제 연락을 해보고 관리실에서도 왔다 갔고 하셨는데 이렇게 빼는 거더라고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조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방으로 들어가는 이 배관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침실, 첫 번째 침실이 그 따뜻하지 않으니까 여기만 열어놓고 여긴 잠그는 겁니다. 지금 잠그는 거예요. 잠그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있는 이 밸브를 열어가지고 에어를 빼시면 됩니다. 근데 에어를 뺀다는 게 어느 정도로 빼느냐? 한 5분 정도 물을 쫙 빼줘야 돼요. 그냥 대충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빼본 적은 없었는데 알고 보니까 물을 완전히 한 5분 정도 한 바퀴 돌려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돌려주는 게 그냥 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영상을 봤더니 여기다가 호수를 끼워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여기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열리죠? 이렇게 열고 이걸 여기다 호수를 껴서 밸브를 열어가지고 물을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맨 처음에 따라해봤어요. 근데 저는 호수가 없어서 물병에다 담아 계속 뺐었는데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실에다가 말씀을 드려갖고 한번 봐달라. 혹시 호수나 뭐 도구들이 있으면 와서 한번 봐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쪽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여기 호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물이요. 이쪽에 호수가 연결됐고 이제 하수거든요. 하수구로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 빼고 여기서 직접 빼지 않고 배관을 열어놓고요. 여기서 밸브를 열어버립니다. 여기를 열어서 물을 빼주시는 겁니다. 물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근데요. 주의하실 게 있어요.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 침실 원 부분이거든요. 빨간 불이 왜 들어왔냐? 보일러를 잔뜩 올려놔서 보일러가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물이 빠집니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게 지금 양쪽은 지금 보일러가 내려가 있죠. 지금 불이 꺼져 있는 거는 지금 보일러가 안 돌고 있는 거거든요. 온도가 지금 적정 온도가 되면은 안 돌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 23도인데 25도로 올려버리면요, 이제 보일러가 돌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한 30도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돌기 시작했고 이돈 상태에서 밸브를 열어주셔야지만 이렇게 물이 빠집니다. 해가지고 물을 한 5분 정도 쭉 빼주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방이 따뜻하게 다시 원상 복구될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런데 열어가지고 막물 흐르고 막 수건 갖다 받치고 막 닦고 막 물난리 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배관이 깔끔하게 돼가지고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열어주면은 물이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되고 그래서 에어가 빠진 다음에 다시 다른 것도 이제 열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에어 빼려고 제가 일부러
이 빨간색 그 온도를 잔뜩 올려놨는데 다시 가서 온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온도로 맞춰주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난방이 되겠죠. 자, 여러분 겨울철에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니 어머님이 방이 엄청 차가운데 냉골에서 괜찮다면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이 아파트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